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단체 레슨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음악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생긴 분들 얼굴도 좀 보고 이렇게 하시게요. 자, 오늘은 찬바람이 막 나는데 낮에 분들이 오빠 분들이 이 노래가 내가 그냥 어떻게 생각났는지 이 노래를 불렀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그 호빵 선전에 나왔던 것 같아. 찬바람이 싸늘하게 뭐 따스해진 삼립 호빵 뭐 이런 거 나와서 아는 것 같아. 이게 차중락씨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차중락. 알죠, 차중락. 형은 아시지? 네, 알죠, 이 사람들.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차중락이를 몰라요. 몰라요. 세대 차이 나네요.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음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요 무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열린음악회를 하거나 악단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걸잘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근데 요즘 애들 잘 모르잖아. 그지? 여러분들. 7080이 없어져가지고. 이거는 7080도 아닐 거야. 더 옛날 같은데, 이 노래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됐냐면, G키로, G, 이거는 메이저야, 메이저. 그리고 샵이 하나면 무슨 메이저야? G메이저예요, G메이저. 마이너는? E마이너. 그렇죠. 그래서 G메이저하고 E마이너하고 나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 노래가 사실은 테너가 불면 테너는 E 메이저로 부는 게 좋아. E 메이저. C가 저음으로 걸릴 수 있게. 이렇게 걸릴 수 있게. 보세요. 이거 틀린 거잘 모르시겠지? 한번 잘 들어봐. G 메이저로 불고요. 서브톤으로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테너는 약간 이거 G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키로 바꾸는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엘토는 까지 내려가면 약간 깽깽거리지 말고. 그래서 G키로 일단은 하시는 거야, 지금. 자, 장르가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템포가 74? 이렇게 돼 있어요. 템포가 74돼 있으니까 분명히 얘기 안 해도 슬로우 짜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세기자료표가 많이 있네? 얘기할 거 없이 슬로우로 하기지.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E마이너 슬로우로 많이 했어요. 그죠? 이건 메이저 슬로우로 하기야. 그두 개가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는 단조고 하나는 장조니까 단조로 가서 단조는 약간 지시리 궁상 같은 느낌이 있어. 철사줄로 두손 꽁꽁 묶인 채 약간 이런 막 이렇게 가슴 저미는 이런 거. 근데 메이저 슬로우락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은은한 느낌이 있어요. 아주 지지 구상 같은 느낌은 좀 덜해. 아니, 진짜 누가 그랬는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 자기 군대 갔을 때 만나던 여자가 공옷이 거꾸로 신고 제대하 보니까 만날 수도 없고 짜증났다고. 약간 그런 걸, 근데 이 노래 자체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니까 그냥, 아, 밝은 노래는 아니겠다. 그냥 알수 있는 거야, 이거. 표제 음악이라 그랬어요, 표제 음악. 제목 따라서 그 곡이 써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낙엽 따라 사랑이 갔으니까 이게 막,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런 노래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가 이러니까 슬로우락으로 느린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간 반전이겠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인데 막 신나면,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레 솔라시 레 솔라시 첫음이 이렇게 되죠. 그죠? 레 솔라시 레 솔라시 지금 G의 코드 톤이 어떻게 되냐면 솔시 레야. 그죠? 어. 그러면 거기 음을 보면 레 솔라시 레 솔라시니까 지금 라 빼고는 레 솔시 코드 톤으로 돼 있어. 라만 경과음으로 쓰였어. 그죠? 그러면 그냥 안 봐도 아, 메이저구나 알 수 있어야 돼. 첫음만 보고. 아시겠어, 형? 예. 설명 지금 모르시겠는 분? 저요. 형은 처음 하는 거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솔시레 정도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G 메이저니까. 화음이다. G 메이저의 코드 톤이다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E 마이너의 코드 톤은 뭐라 그랬죠? 아니. 미솔시지. 미솔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뜨냐면 솔시레하고 미솔시하고 미가 되느냐 레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장조 단조가 왔다 갔다. 레솔라시 레솔라시니까 G 메이저지. 미솔라시 미솔라시 됐으면 마이너 E 마이너가 됐겠죠. 확실히 이해를 하시겠어? 그리고 템포가 74.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슬로그락 템포예요. 70에서 76 정도 된다 그랬어. 더 느리고 68.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60, 70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슬로우락인데 아주 느린 슬로우락. 같은 슬로우자가 붙어도 조금 빠른 슬로우가 있고 느린 슬로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쿵, 와,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빰, 따라라라, 따라라라, 그죠? 이렇게 되겠지. 레솔라시, 레솔라시, 한 박자 쉬고. 자, 고기만 불어볼게요. 자, 엘토만 먼저 불어볼게. 둘, 셋, 넷, 완. 오, 잘 부른데. 오. 자, 테너. 셋, 넷, 완. 내가 답답해지겠어. 다시, 셋, 넷, 완. 되는데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앞에가 너무 센 거야. 찬바람이 사늘한 어떻게 돼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서브톤도 연구했어. 자, 레소리만 서브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엘토 먼저 레 불어볼게. 셋, 넷. 크지 않아 지금? 크지? 다시 셋.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셋, 넷, 빰 나야 되네. 셋, 넷. 언제 나와? 한 박자 있다가 나와 지금. 문현아니 한 박자 있다가 나온다고 지금. 다시 셋, 넷. 자, 테너만. 아유, 테너가 한번 보여줘. 아이고, 엘토랑 같이 못하겠어. 진짜 짜증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셋, 넷. 여기 한 번에 훅 밀고 나가야 돼. 셋, 넷. 빡 나오잖아 지금. 불어봐 유시장. 아이고. 불어봐. 제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서브톤 하면 또 진훈이 형이지. 아유. 아. 자, 엘토도. 자, 다 같이 한번 레만 불어볼게. 서부터 셋, 넷.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레를 서브톤으로 내는 거잖아. 레, 솔라시에서. 그죠? 그러면 서브톤으로 내면 왜 서브톤으로 낼까? 소리가 크게 안 나려고 우리가 서브톤으로 내는 거야. 그죠? 크게 낼 것 같으면 서브톤으로 내면 안 되잖아. 예. 후후후후후후 레솔라시 슬러 레솔라시 슬러 그럼 따라라란 따라라란 돼야 되겠죠. 슬러 뭐야? 줄을 그리셔야 돼. 자,
애초만 한번 불어볼까요? 셋, 넷, 원. 그러니까 왜 그래? 제정신 아니야. 자, 테너. 셋, 넷, 원. 유저, 봐봐. 셋, 넷, 원. 이거는 슬로우락이라는 건 어떤 거야? 늦는 거지만 지금 5등 템포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늦게 부르면 안 되지. 완, 따라라란, 따라라란, 그거지. 다시, 셋, 넷, 완. 자, 엔토도 같이 불러볼게요. 셋, 넷, 완.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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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애들이 뭐죠? 애들이 뭐 그 뭐라 그랬는데요? 올 뭐라고 그랬어? 올 뭐라 그랬어? 이때 뭐라 그랬죠, 문여사님? 기억 안 나요? 지금 저 뭐라 그랬어? 아니 모르겠습니다. 오브리카토. 오브리카토 뭐야? 요 멜로디하고 요 멜로디하고 중간에 요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줘. 연결하는. 요거를 언제 쓸 거냐면 간주가 원영 형의 후후후후 후후후 이렇게 간주가 나와요. 색소폰 간주가. 그러면 그거를 진짜 초음스럽게 따라 부르면 됩니다. 병신이라고 그러네. 바보 되는 거야, 바보. 어떻게 후후후후 후후후후 그러면 따라라라 따라라라 오브리카토를 하고 따라라라라라 나이라리라라 이렇게 오브리카토를 중간에 넣을 거야. 이해를 하시겠어? 네.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아 지금. 자, 따라라란 따라라란까지만 다시 한번 부를게. 셋, 넷, 원. 소름이 아직도 커. 찬바람이. 기분 나쁘게 옆에다 이렇게 불어봐. 바람이 안 갈 정도로 옆에. 그러면 어떻게 돼? 볼륨이 작아야 돼 지금. 종식이 형한테 한번 불어봐 형. 이렇게 한번 불어봐. 기분 나쁘게. 아니 그냥 입으로 불어봐. 바람 바람 안 갈 정도로 작게 불어야 돼. 아이고. 자 다시 더 작게 부는 거야. 들리면 죽는다. 들리면 나한테 걸린다 생각하실 거야. 다시 셋, 넷, 원. 그러면 네 박자 쉬고 계세요. 그 다음에 원, 따라라, 따라라. 솔라시 미래도 시도레 미래도 이렇게 됐네요. 시도레 시가 앞에 길어야 돼. 시도레까지만 부를까. 셋, 넷, 원. 얘기 안 하면 바로 그 순간 바로 커져. 시도래 하나 셋 넷 원. 그 다음에 어떻게 미래도가 앞에가 세지다는 표정에 앞에가 하나 빠졌죠. 시도래 읏 미래도 되겠지. 시도래 읏 미래도 그죠. 셋 넷 원. 그렇지. 지금 백 저기 백여사 한번 틀렸어. 셋, 넷, 완. 도도 틀려. 그 도를 잡아야지. 실을 들고 있어. 왜? 요즘에 종식이 형 빠져갖고 계속 안 혼났거든. 다시 둘, 셋, 넷, 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노래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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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따단 되겠죠? 이해는 하시겠어? 따단 따당 까지 부를까? 셋, 넷, 은. 다시 셋, 넷, 은.
소리 똑 가지고 있어. 소리 똑 가지고 있어. 도도레미 그 다음에 3회는 미래도시라솔 내려가죠. 미래도시라솔 도도 도도레미 미래도시라솔 이렇게 됐어. 셋 넷 미래도시라솔까지 슬러를 그리시는 거야. 그렇지. 아 이쁘게 그리시네. 여기다 놓고. 연필 이런 거 익숙하잖아. 하도 그리셔갖고. 요즘에 이걸로 연필로 안 그리시나? 우대단님 그리고 있어? 시까지. 도도 도도레미 미래도시라솔. 근데 미래도시라솔이 지금 셋 있다는 표야. 그러니까 짜짜짜짜짜짜 정확히 맞아야 돼. 도도레미 미래도시라솔 해볼까요? 셋, 넷. 누가 통깅하는 것 같은데 근데? 통깅 내가 한 것 같은데. 통깅 안 하려고 우리가 슬러를 그렸는데. 어, 맞네. 어, 다시 셋, 넷. 그렇죠. 그다음에 따. 따라라 따라라라. 라시도 레시라솔 둘 셋 넷 원. 다시 셋 넷 원.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불면 한번 불어볼게요. 엘토 먼저 불어볼까? 둘 셋 넷 원. 소리인데 거기 틀린 게 없어. 고마디 두 번째 줄 셋 넷 은 셋 넷 원 자 테너가 한번 아유 이거는 엘토르 소리는 못 듣겠다 깨깨거린다 이게 아유 진짜 긴장했지 지금 또 틀릴까봐 자 함께 둘 셋 넷 원 둘 셋 넷 원 지금 그리고 근데 저는 텅깅하는 거를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텅깅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거를 불면 딱딱해지게 나와 음악이. 그래서 자 제가 거기까지 한번 불어볼까요? 보세요. 슬러로 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로 불어야 되는구나. 잘 안 돼 있으니까 성경으로 해서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한번 불어볼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 음악이 너무 딱딱해 보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아 저거 못 배웠구나. 무식하구나. 음내 출신이구나. 바로 알아야 돼. 이렇게 되면요 타이밍도 조절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따라라라 따라라라가 아니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드롭이라 할 수 있죠. 어 우리가 드롭 같은 것도 여기 우리가 연습하라 했는데 하시는 분은 걸어오는 거고 못 하시는 분은 틀린 거야. 봐봐. 안 넣는 게 확실히 차이나요. 여기서 더 끈적하게 물어볼까? 약간 슬로우 라인이다. 많이 많아. 박자도 못 맞추면 돼 지금. 앞에 크게 작게 부르는데 계속 크게 부르는데 여기까지 여덟 마디를 불면 그 뒤 여덟 마디 공짜야. 그래서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뭐야? 앞에를 잘 불어야 된다고. 앞에. 자, 엘토가 한번 테너가 먼저 한번 보여줘. 아, 찬바람이 찬바람이 싸늘하면 저기 진훈이 형 기분이 어때? 아니지. 찬바람이 싸늘하니까 약간 사람이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인 거지. 감정이 없어. 떠나보낸 적 있어? 누구? 없습니다. 그래요? 안 걸리려고 다들. 설마 보시겠어 이거 사모님이? 종원이 형. 찬바람 낙이 없다라 뭐 가버린 사랑이 있어? 그게 음악의 무적이 되는 거야 지금. 종식이 형 뭐 너무 많아갖고 누구를 생각하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고르시는 거고 지금. 벌써 다 갔어.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기분이 여기에 스며들어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빠빠빠빠 빠빠빠빠가 아니라 후후후 하는 거는 어떤 저릿저릿하게 막 아주 악착같이 나는데 저릿저릿한 느낌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불어볼게요. 어디 틀린지도 모르니 어떻게 지금? 끝에 틀린 것 같은데. 자, 엘토. 아니. 보낸 분이 있어? 없지, 없으시. 없을 때지 뭐 100% 없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사랑을 보내는지. 나는 이해. 나는 죽으나 사랑 그냥. 좋겠어. 어차피 짱 치는 거야 이거. 일기장만 안 걸리면 돼. 일기장만 이거. 자, 엘토분도 물어보실 거야.
우리는 저기 뭐야 여기 오기 전까지 깨끗하신 분들만 계셨나봐. 슬로우하게 잘 안 먹었죠 지금. 약간 하늘하늘하면서 끈적끈적하면서 이런 느낌이 잘 있어야 되는데 부드럽기도 하다가 끈적이기도 하다가. 자 테너분들 준비되시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나왔다가 다시 따라라란 따라란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멜로디가 지금 세 번이 나와. 노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앞에만 잘 불면 3분의 3을 부른 거야 지금. 근데 앞에서 기분이 안 나면 뒤에까지 다 망치는 거지. 그 기분이 안 가고 있는 거죠. 자 레솔라시 레솔라시 도레미 레도죠. 아니 돌도레미 돌도레미 레솔라시 레솔라시가 어디야? 처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레솔라시요? 레솔라시 레솔라시 그 다음에 시도레미레도 그죠? 시에서 요거 하나 걸어. 지금 요거 시를 B플랫에서 이렇게 걸 때 꾸미움만 되면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나고 우리 배운 스쿠브를 걸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근데 연습하신 분은 스쿠브를 걸 테고 안 하신 분은 안 걸 테고 시노래 미래도만 해볼게요. 셋, 넷, 원. 엘토만 들어볼게요. 셋. 셋, 넷, 원. 종각이 어금만 들어볼게. 셋, 넷, 원. 긴장하셨지, 지금 시킬까봐. 불어보셔. 어? 그렇지, 그렇게 다시. 셋, 넷, 원. 잡았다가 레를 잡을 때 옥타브 키를 잡고 포지션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악기 울림이 틀려져. 그래서 저렇게 하모닉스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삑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도에서 지금 포지션이 많이 바뀌면서 이게 울림 악기 울림이 틀려지니까 어떻게 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톤 컬러도 많이 틀려지죠. 도에서부터 레. 풀어봐. 애교사 풀어봐. 아니 저런 거 배워가고 싶어. 다시 셋, 넷, 원. 잘하네 부자사님. 셋, 넷, 원. 아 소녀 감성이야. 소녀 감성. 테러분들 셋, 넷, 원. 아니 여기 좀 봐 이렇게 지금. 아 잠깐만. 그렇지. 미래도가 지금 빨리 나오고 있는 거야. 라이라라. 그렇지 그렇게 나와요. 지금 슬로우라.
슬로우작인데 멜로디를 빨리 불면 어떻게 돼? 슬로우자가 붙으면 안 돼. 멜로디가 계속 빨리 오면. 이거 슬로우랑 뭐라 했어요? 브루스라 그랬어. 끈적끈적하게 춤출 때 둘이 끌어안고 춤을 추는데 계속 색소폰을 앞에다 빨리 보내? 뭐라 그래? 저 쌍놈 새끼 때문에 아줌마 간 거야. 아줌마 간다고 그러면 한두번 갈 게 아니야. 슬로우라지 아니지. 그러면 디스코를 해야지. 그지? 끈적끈적하게 해줘도 시원찮을 바에 잘 될까 말까인데 그냥 앞에 조건이 형 부럽게 계속 아까부터 물고 있어 불려고. 셋, 셋, 넷, 원. 지금 시 걸리는 느낌이 별로 안 나. 아이. 지금 되는 거야? 지금 꾸밈으로 쓰는 거야? 입으로 쓰는 거야? 스킵으로 쓰는 거야? 지금 표시가 안 나잖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형은 음을 이렇게 안 나고 몸은 되고 소리는 그렇게 안 되고 아직 안 되니까 이걸로 걸어봐. 이걸로 종식이 형 알아? 불기 전에 이거 팔을 눌러서다가 뛰라고. 따링 그러면 B 플랫에서 따링. 불기 전에? 어. 거꾸로 하잖아.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형. 잡고 어. 팔을 잡아서 불고 뛰라고. 어. 이거. 어. 그러고. 어, 그 다음에 뛰라고. 분 다음에 뛰라고. 올라가라고. 어, 아이다라 되게. 이렇게. 딸이 형은 C를 먼저 불잖아. 이거 B 플랫을 먼저 부르니까. 이게로 올라가 좀 있잖아. 어, 어. 그래야지 꾸밈이 된다고. 이거 반대라. 아니. 같이. 아니 뛰어. 이걸 그때는 먼저 잡았다가 부르세요 일단 잡았다고. 그런데 왜 뛰라고? 따리 아니 보는 어 따리 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라고. 따라라라라라라라 아이네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5분 쉬었다 할게.